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태풍 블라벤과 덴비네 피해도 중종상급 태풍 레키마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속도부터 강도,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인 태풍. 태풍의 이름은 예보를 발표할 때 혼동을 막기 위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14개 국가에서 제출한 단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고유 언어로 된 이름 10개를 제출해 전체 140개의 이름을 28개씩 5조로 나눠 1조부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순서는 국가명의 알파벳 순입니다. 보통 한 해 동안 태풍이 약 30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140개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데는 4, 5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 140번째 이름까지 모두 사용되면 다시 첫 번째 이름이 사용됩니다. 특이한 점은 퇴출되는 이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의 이름은 또다시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북한이 제출한 이름 매미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매미는 이후 무지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뜻하는 태풍의 크기는 태풍 중심에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 즉 강풍 반경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그 거리가 300km 미만이면 소형, 300에서 500km는 중형, 500에서 800km는 대형, 그리고 800km가 넘을 때는 초대형으로 구분됩니다. 태풍의 세기인 강도는 중, 강, 매우 강으로 나뉍니다. 10분 동안 중심 부근의 평균 최대 풍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은 중, 33m 이상은 강, 44m 이상은 매우 강입니다. 바람이 초속 33m만 불어도 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건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바람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